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TV AI 종합지 AI넷에서 세계의 부자들, 아 정말 그 사람들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이런 거 알아볼게요. AI와 관련된 지금 현재 AI 하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계시면 전부 때려치우고 AI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억만장자가 전부 AI 부분에서 탄생했다. 대부분 그렇다라는 기사를 알려드려요. AI와 관련된 공공 민간 기업의 가치가 급증하면서 다른 건 가치가 그냥 완전 추락을 하는데 AI 관련되어 있다 하면은 기업 가치가 급증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떡볶이를 해도 이거 AI가 그죠? 알려준 떡볶이 메뉴입니다. 오뎅을 팔아도 AI, 김치를 팔아도 AI, 집어넣어야 팔린다 이런 소리예요. 이제는 ChatGPT가 그죠? 1년 반 전에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죠 이름이 이렇게 그 봉 떴습니다. AI 골드러시가 본격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생 기존 기술 기업 주가가 AI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 기업들이 더욱더 부유해졌고, 여기에 12명 이상의 새로운 AI 억만장자가 포브스지의 세계 억만장자 목록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얘는 엔비디아 공동 창립자, AI 칩을 만드는 회사죠.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300%나 급등해서 전 세계 이게 100등 이하에 하던 것이 전 세계 1위까지 했어요. 얼마 오래 못 있었지만은 전 세계 1위, 한동안 전 세계 1위 했고요.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명 중에 20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엔비디아보다 더 성과를 올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S&P 500의 모든 관련되어 있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게 바로 공동 창립자 남편과 아내인 찰스 리앙하고 사라 리울이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또 이 사람들도 AI를 했기 때문에, 또 반도체 회사 CEO인 리사 수도 AMD 회사가 또 엄청나게 또 부자가 됐어요. AMD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AI에 크게 의존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클라우드 플레이어 주가가 86% 상승했고요. COO는 미셸 젤리신인데, 젤리신은 억만장자가 되었고요. CEO 매튜 프린스 재산은 34억 달러 4조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그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엔비디아, 그 다음에 샘 알트만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찰스 리앙이 61억이니까 7조 원 정도 되죠. 이 사람은 컴퓨터 하드웨어, 미국 사람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끼었어요. 곽동신이라고. 이 사람은 3.5조. 이 사람 반도체, 한국 1980년에 설립한 한미 반도체를 운영합니다.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물건을 팠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다가 다 팔아요. 그래서 AI 열풍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미 슌사쿠는 지금 현재 19억이죠. 19억이면은 2조 원, 그죠. M&A 중개하는 일본 회사고요. 이반 자오, 이 사람도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브렛 앳콕은 또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사람도 한 뭐 2조 원 정도 부자고 미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피규어 AI를 그죠 범용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2월에는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를 포함한 헤비급 투자자로부터 26억 달러 가치로 그죠. 막 요즘에 전부 뭐 휴머노이드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브렛 앳콕입니다. 브렛 앳콕. 그 다음에 리사 수, 이 사람도 한 뭐 2조 원 정도 반도체 회사 미국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미셋 젤린 아까 봤죠.
12억 정도 되면은 2조 원 정도 되네요. 사이버 보안 쪽으로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샘 알트만. 샘 알트만은 자기 스스로는 뭐 전부 돈을 빌려가지고 있으니까 순자산 1.2조 원 정도 됩니다. 보호의 출처 투자 미국이고. 하비 존스도 저 1.2조 원 정도고 엔비디아 미국이고 뭐 이렇게 부자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외에 AI에 관련돼 있는 부자들 보면은 뭐 너무 잘 아는 그저 제프 이 사람 슬림 엘루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기업들입니다. 텔레콤 회사고 멕시코에 이 사람은 이 120조 정도 원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도 130조, 140조 뭐 이런데 스페인 사람이고요. 마이클 블룸버그 알죠? 블룸버그라는 이런 그 미디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순자산이 그죠? 10억이 1조입니다. 그러니까 110조 원 정도 미국 사람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이 사람이 CEO입니다. 블룸버그. 예. 그다음에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이죠. 구글의 공동 창업자. 이 사람도 130조 원 정도의 래리 페이지는 뭐 거의 비슷하죠. 둘이 세르게이 브린하고 래리 페이지 두 사람이 구글을 창업했어요. 창립자 두 사람입니다. 무케시 암바니. 이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20조 원, 뭐, 이렇게 됩니다. 스티브 발머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스티브 발머, 예. 빌 게이츠가, 1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예, 워렌 버핏이 그래도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네요. 그죠? 150조 원 정도.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를 키워가지고, 래리 엘리슨 150조, 160조 정도 됩니다. 미국인데, 오라클 주인입니다. 마크 저크버그는 한 200조 원 부의 페이스북입니다. 저 마크 200조. 제프 베조스 220조 원 정도 되네요. 부의 출처 아마존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도 자,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부자네. 제프 베조스보다. 그죠? 이 사람들이 1, 2등 해요. 아마존 또는 아마존하고 스페이스X, 그다음에 테슬라. 그죠? 220조 원 정도 부의 출처 테슬라 스페이스X입니다. 많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더 부자네. 그죠? 이제 더 프랑스에 부자는 이 사람은 240조, 250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억만장자들이 대부분 뭘 하고 있느냐? AI를 하고 있습니다. 예, AI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부자 순서를 보시고 싶으면 AI 종합지, AI 넷에 들어와서 보세요. AI 넷에 들어와서 세계의 부자들 이렇게 검색하면 빠방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의 부자들 전부 AI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거 하면 망했고, AI 한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